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일리 커피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리 캡슐을 막 구입을 하다가 네, 그냥 원두를 구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위쪽 이렇게 브랜드가 수마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거의 이 맛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크로스트, 스타벅스 다크로스트 커피를 네, 구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용으로 절반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이 절반은 가끔씩 네, 수동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먹으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저는 또 그나마 스타벅스랑 맛이 좀 비슷한 네, 이 메가커피를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진짜 부지런히 안 먹으면 중간에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커피를 드실 때 어떤 커피 원두를 구입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커피를 먹는 취향에 따라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요 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커피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신맛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고 있죠. 약간의 그 커피의 진한 맛이 있으면서 아니면 약간 그 초콜릿 맛, 약간 그 깊은 맛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탄맛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탄맛이 나더라도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탄맛. 그래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매우 도움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 2 영상을 올렸을 때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다라고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커피를 먹냐 그렇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구입할 때가 돼서 한번 네, 이렇게 다시 사왔습니다. 네, 보통 여기 위에는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 밑에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타벅스 다크로스트. 네, 다크로스트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이렇게 브랜드가 수마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보다는 거의 이 맛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크로스트, 스타벅스 다크로스트 커피를 네, 구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네, 그냥 원두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사온 지한 몇십 분안 됐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지 향이, 장난 아니에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요렇게.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네,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먹는다라고 하면 갈아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서 먹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구입을 해놨던, 네, 칼리,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구입을 해놨던 칼리타 수동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커피 원두를 넣어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분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쇄 조절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그 약간 감성이 있어가지고 좀 좋았는데 이것도 은근히 노가다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막그 느끼고 싶을 때 네, 그때만 사용을 하고 있고 막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사용 안 하면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먹냐? 네, 요렇게 갈아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반만 갈아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저는 집에 어쨌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 보니까 에스프레소용으로 절반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이 절반은 가끔씩 네, 수동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 먹으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사오면 그나마 꽤 오래 먹는 것 같아요. 금액도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6,000원이네요. 금액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은근히 또 집에서 먹으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막 4, 5천 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집에서 먹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저는 또 그나마 스타벅스랑 맛이 좀 비슷한 네, 이 메가커피를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으면 진짜 부지런히 안 먹으면 중간에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양이 많거든요. 이게 사면 한 1kg 정도 와요. 스타벅스가 보통 얼마큼 들어있냐면 250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4배죠, 4배. 4배인데 금액은 만원, 만오천원. 아마 지금 금액이 좀 올랐을 수 있는데 대충 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시큼한 맛이 없고 그런 약간 그냥 그런 일반적인 약간 초콜릿 맛?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서 네, 이걸로 사서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지금 다 먹어가지고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메가커피. 이거 잘 보세요, 잘. 여기 메가커피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 제가 구입한 거는 클래식. 이게 아마 그냥 에스프레소 커피? 네, 그걸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거랑 비슷한 걸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잘 메모하셨죠?
다음은 뭐 제가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구입을 하고 나서 일리 커피에 좀 빠지게 되었어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일리 커피에 빠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리 캡슐을 막 구입을 하다가 네, 그냥 원두를 구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일리 캡슐의 그 향이 좀 나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면 아 빨간색 이 로고를 먹는 그 느낌이 딱 나거든요. 뭐 스타벅스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두는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 먹으면 딱 일리 캡슐 네,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먹으면 좀 저렴하게 먹는 느낌? 이것도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인데 250g.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싸죠. 근데 제일 저렴한 거는 요거. 그래서 얘는 15,000원? 네, 그 정도의 1kg. 그 다음에 얘는 한 10,000원 정도의 250g. 얘는 16,000원에 250g.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 그냥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종류별로 네, 사서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일리 캡슐 통이 간지예요, 간지. 진짜 이뻐요. 그쵸? 아이고, 떨어졌다. 그래서 일리는 저는 이제 제품명이 클래식 로스트 빈이라고 해서 되게 일반적인? 저는 이 캡슐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선택을 해서 보통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먹고 있는 커피 관련해서 원두들을 전부 리뷰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막 만약에 커피 원두로도 먹는 게 귀찮다 그러면 가끔 드립백으로 사 먹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립백도 좀 맛있다 하는 것들은 좀 예, 사모아 보고는 있어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모이면 여러분들께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면 리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영상이 올라가 있다면 댓글을 네, 달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